안녕하세요 여러분, 술 마시며 그림 그리는 주정뱅이 화가 주뱅입니다. 이번 16번째 영상에서는 2019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3달하고 9일 정도 지났습니다. 총 1200여분 정도 구독해 주셨고요. 시청시간은 총 851시간, 총 조회수 18,000회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럼 2019년에는 어떤 영상이 제일 인기가 많았는지 시청시간을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10위는 주뱅극장 바라보는 시선편입니다. 시청시간은 51시간이고요.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독립영화를 더빙도 해가며 드로잉해 보았습니다. 9위는 랩하면서 헐크 그리기입니다. 시청시간은 56시간입니다. 제 지인들이 제가 랩하는 영상이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10초 만에 보다가 껐다고 하더라고요. 이 컨텐츠 이후로 다시는 랩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8위는 구독자 그려주기입니다. 시청시간은 58시간입니다. 구독자 1000명 이벤트였고요. 이벤트 당첨자는 구텐탕님 커플과 연수님이었습니다. 7위는 라면 스프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시청시간은 59시간입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색이 잘 안 올라와서 수십 번 색을 입힌 그림입니다. 6위는 립스틱으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시청시간은 62시간입니다. 다이소에서 제일 싼 립스틱을 색별로 구입했고요. 여성 모델의 반칙면을 그렸습니다. 5위는 동심파괴 미술입니다. 시청시간은 65시간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그림을 어른의 눈으로 실사화 했습니다. 4위는 크레파스 동양화입니다. 시청시간은 70시간입니다. 조선시대 3대 화가 중 한 명인 오원 장승업 선생님의 작품을 유아용 크레파스로 모사했습니다. 3위는 과자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시청시간은 80시간입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과자로 성인 남자의 얼굴을 표현했습니다. 2위는 매화나무 그리기입니다. 시청시간은 82시간입니다. 유튜브 첫 영상이고요. 친구와 둘이 소주 7병 정도 마시며 그렸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보다 먹고 마시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또 이 영상은 음악 저작권 문제 때문에 기존 배경음악과 나레이션이 삭제된 가슴 아픈 영상입니다. 이제 대망의 1위는 1500억 황금 그림입니다. 시청시간은 86시간입니다. 1500억 경매가의 클림트 그림을 1500원어치 색종이로 최대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비록 조회수는 상위권에 속하지 않지만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영상입니다. 이제 2019년도 저물어 가네요. 부족한 저를 늘 응원해 주셨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0년에도 우리들의 숨은 재능을 위하여. 그럼 다음 17번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